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수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72년 임자년에 태어난 쥐띠분들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제가 3년간 진행해봤던 주역 띠별 운세 반응 중에서 72년생 분들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왔고요. 자, 지금 현재 이 괴의 이름은 천풍고에서 다섯 번째 효가 변해서 화풍정으로 변한 상황이고 이걸 이제 끝자를 따서 고지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이제 설명글을 쭉 제가 올릴 텐데요. 만약에 23년도 토끼의 임자년 우리 GT생분들이 창업을 하신다. 뭐가 개업을 하셔서 장사를 시작을 하신다 그런다면은 장사 시작은 아직 좀 서두르는 감이 많아요. 시기상조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것을 조금 더 기반을 다지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노려보시는 것이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동하시는 거, 그러니까 문서 또 이사 이런 것들은 이직을 포함해서 역시 억지로 이동을 하시게 될 경우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될 듯 말 듯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사 같은 경우도 이사 갈 집과 빠져나갈 집의 날짜가 맞지 않아서 혹은 그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했던 문서의 변동이 생긴다거나 다시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새로운 곳에 취직을 다시 하셔야 되는 상황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적당한 작은 기업에는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곳이라던가 또 시험을 쳐서 또 공채를 노려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시고 조금 더 본인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놓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귀시는 분들, 연인관계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사다난해요. 23년도에 이 묘년이 들어와가지고 다소 좀 우리의 침체기가 있는데 서로 자주 감정 다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사귀시는 분이나 부부간이나 마찬가지. 그러다가 헤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다시 재결합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다수 중에서 좀 많은 확률이 걸리실 거고요. 또 이제 건강운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건강 같은 경우에는 기침하시는 거, 허파와 관련된 호흡기와 관련된 건강질환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위장, 소장과 관련된 질환을 가급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들과의 송사도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송사는 유리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요 무조건 그 사람과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냥 피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서 대화와 합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만약에 내가 좀 바람 쐬러 다녀오시겠다 하시는 것은 좀 사사건건 사건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대형 재난에 걸리는 부분은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른 띠별 운세처럼 사업운이나 직장운 그리고 건강운 그다음에 애정운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크게 세 파트로 월별 흐름 살펴볼게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양력 1월을 먼저 펼쳐봤는데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금전운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소소한 그런 매출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로 확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하나 더 올린다거나 지점을 하나 더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소 좀 방해 작업이 따를 수가 있어요. 금전운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이제 내실을 1월 달에 다지는 것이 훨씬 좋고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금전적인 융통 과정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들어올 돈은 들어오고 또 나갈 돈은 많이 나갈 돈보다는 적게 적게 그리고 돈의 융통이 현금이 잘 돌아요.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본인이 노력하는 것 이상의 어떤 사소한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요. 또 조직생활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월 달에 본인의 실력에 따른 포지션과 본인의 실력에 따른 대우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월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 양력으로 2월 달은 천지비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이 천지비는 하늘과 지금 땅이 서로가 서로의 대화를 지금 소통이 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하늘은 위로 가고 땅은 아래로 가고 이런 흐름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께 이 운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은 다소 위축되는 흐름입니다. 1월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2월에는 그렇지 않아요. 2월에는 외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진행해야 될 일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래처를 이제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월에도 다소 막힘이 있었지만 2월 달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와야 되는 대답이 지연이 된다거나 지체가 된다거나 그리고 금전 흐름은 1월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가 날 수 있는 데이터 작업들 또 금전에 막힘이 예상되는 것들 대출과 관련된 일들을 사실 좀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 상사와 나의 부하 직원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메일이나 전화나 꼬일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월까지 살펴봤고 이제 3월달입니다. 천산돈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하늘이고 그리고 산은 이제 올라가기에서 다소 막힌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이제 자영업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죠. 그런데 혹시 위험인 줄 알면서도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 능력밖에 무리한 욕심을 부려야 한다거나 그래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사실 많아요. 에너지도 많이 나가고 돈도 많이 나가는 달입니다. 이 3월 달이. 그래서 특히 지금 이 3월 달에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것이 사실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작은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큰 일들은 역시 추진이 좀 막히는 달입니다. 그럼 이제 4월 달 운으로 볼까요? 4월은 이제 봄이 완연한 달인데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천둥번개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늘이 이렇게 괴 모양으로 나온 부분인데 아주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제 1, 2, 3월 동안 위축이 돼 있었다 그런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드디어 발벗고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가 지연이 돼 있었다 그런다면 4월 달에 다시 예상되는 흐름을 밟고 올라가서 이제 뻗어나가시는 상황이죠. 조심조심 하시면서 그리고 또 풍족한 달이기 때문에 금전은 아주 풍족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수입이 들어오고요. 또 회의를 하신다거나 외부에 나가서 내가 영업을 뛰어야 된다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브레이크가 좀 없는 사람들, 이제 성격이 일부 급한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감정이 먼저 나간다고 자신의 어떤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직책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그래도 품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시게 될 경우에 평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월 달 보겠습니다. 5월은 풍수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풍은 바람이고요.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제 1, 2, 3, 4, 5월 달 완연한 이제 사주로는 더워지기 시작하는 여름 입하가 이제 들어온 달인데 새로운 것을 전달에 이어서 계속 밀고 나가시게 된다면 아주 괜찮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들어오는 돈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겠습니다. 또 회전이 잘 됩니다. 그만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 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건드려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전달에 이어서 아주 운이 강합니다.
강하고 순리대로 쭉쭉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5월에도 하시는 일들 막힘없이 방해없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이괴는 택사남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어요. 이게 남성적인 에너지와 여성적인 에너지가 이제 함께 모여있는 부분인데 위에가 여성이고 아래쪽이 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카드 그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고요. 지출이 막혔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해결을 이제 도와주시는 전문 인력이 들어온다거나 생각지 않은 곳에서 도움이 들어올 수가 있고 거래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장거리 해외에서도 연락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 손해보다는 내가 유리한 입장을 획득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출이나 매출이 상당히 높은 달이 될 수가 있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어떤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승진 도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1, 2, 3, 4, 5, 6월 달까지 봤고 이제 7월 달은 자 상반기 제가 치워버리고요. 자, 7월은 산풍고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산을 막힌다는 뜻이고, 풍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올라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7월이면 휴가철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서만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예, 전에 상반기에 운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잘 살펴보셔야 되세요. 외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강했던 운을 조금 추스리시고, 점검을 해보셔야 되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막 밀어붙이시기 하시게 되면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조금 휴가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막 흥청망청 쓰시면 안 돼요. 곧 조만간 닥쳐오는 과다한 어떤 지출권이 있을 건데 그것을 대비해서 되도록 아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7월 달은 이렇게 받고 8월 달 볼게요. 8월은 휴가가 이제 거의 끝났고 하반기를 위해서 달려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레돈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수는 막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레는 이제 천둥번개 같은 에너지가 이제 올라오는 부분인데 알을 깨고 나와 있는 그림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운이 이제 전달에 이어서 조금 얼어붙는 상황이에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알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조심해서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사업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는 모자람이 없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전달에 이제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아니면 적금을 깨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했던 상품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원금을 이제 회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예전에 뿌려놨던 것이 선택 자체가 현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대가가 돌아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 받고 이제 9월, 가을이 이제 깊어지죠. 9월은 이게 바람이에요.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풍은 바람이고 아래에 있는 산은 이제 막히는 부분입니다. 그림 잘 보이시나요? 9월달 우선 자영업 하시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재미없는 달이 될 수는 있는데 꾸준히 하시게 된다면 유리한 확보처가 생기고 금전의 흐름도 융통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 올라오는 건 없는데 매출 같은 것도 이제 점점 조금씩 나아져요. 그러니까 월초보다는 월중순이 월중순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고 직장인 분들 같은 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밟아오신 이 계단식 성장을 해오신 분들께는 아주 무난한 달입니다. 그리고 아마 좀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현금을 소소하게 줍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보답을 받는다거나 이런 횡재수가 숨어있어요. 이제 7, 8, 9월 달 받고 10월 달 보겠습니다.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물이고요. 아래쪽에는 풍, 바람이에요. 지금 다이빙하는 그림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10월이면은 가을의 마지막 달이거든요. 사주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외부로 확장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좀 더 깊이 묻혀있는 보이지 않는 손해가 될 만한 리스크를 확인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영입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에 신경을 쓰는 시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짚어두셔야 되시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결산하시고 점검하시고 지금 펑크나는 곳이 없는가 살펴보셔야 되시고 실제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고요. 또 나가는 돈을 줄이셔야 되시고 욕심이 많아지고 초조해진다면 운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에는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께 좀 더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직에 대한 욕구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기존 조직과의 이런 불화라든가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참으셔야 돼요.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겉으로라도 잘 지내는 척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것이 10월달을 무난하게 보낼 수가 있는 팁입니다. 이제 11월달 보겠습니다. 풍지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지금 풍은 바람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땅입니다. 자, 그러면 11월은 겨울이 시작이 되는 달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역시 전달에 이어서 조금 신중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내려놓으시고 현재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과한 욕심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솔깃한 제안 때문에 내가 냉철한 그런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달이에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싶으실 때 음악이나 또 문화생활 또는 이제 요가를 좀 다니신다거나 그런 예술 또는 종교활동 또는 문화에 내가 좀 더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대한 물질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의외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정신적인 이 생활을 좀 충족을 해주셔야만 11월 달은 아주 편안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만 내게 필요한 금전 상황이 또 안정적으로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달도 보겠습니다.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지금 일본 사무라이가 날카로운 칼을 거머쥐고 바깥쪽을 지금 이게 낮이 아니라 아마 밤인 것 같아요. 카드 그림을 봤을 때는 한 조직을 이끄는 그 대장의 고뇌가 보이는 카드거든요. 먼저 내 사람들 또는 내 조직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12월 달은 무난해요. 아주 추워지는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어붙고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12월 달은 내 사람들과 좀 더 화합을 다지고 그리고 바깥을 보기보다는 안으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 안에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조직 안에 아니면 그런 내가 몰라봤던 어떤 인재가 내 바로 곁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외부에서 계속 어떤 문제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시면서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성심껏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경쟁도 심해지고 또 가식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사회활동에서의 맹점이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에 치중하시게 된다면 그런 단결력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나 내 동료와 좀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나는 회사 일을 하러 왔지. 나의 목표는 이거지. 나는 지금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가 힘들더라도 학교 졸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지금 이 직장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공적인 좀 더 공적인 목표에 내가 좀 더 비중을 두게 되면은 본인에게는 손해보다는 이득이 좀 더 많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동하시기보다는 현재 있는 곳을 지키는 것이 12월 달에 이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장운, 사업운 12달 흐름을 봤고요. 이제 다음 이어서 건강운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월달 오는 뇌풍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타이트한 생활을 유지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아침, 점심, 저녁 아주 단순한 생활이 되거나 아니면 크게 변화가 없는 규칙적인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스트레스 위주의 질환들을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달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이어서 나왔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호막 같은 걸 치고 외부에서의 어떤 상황과 단절된 현상이 지금 보이실 텐데 평소보다는 면역력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약으로 잘 치유가 안 되거나 아니면 감기 몸살 같은 것들이 2월달에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겨울이기도 하고 환절기죠. 그러면 이제 봄이 완연해지는 이 3월달 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괴는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3월이면 꽃이 이제 피고 추위가 물러간 상황입니다. 꾸준히 참아왔던 통증이 있으시다면 치과 치료라던가 또는
만성 질병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내가 그래도 지금 현상에서 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지나친 부분에서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 때문에 몸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일을 줄이시고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 4월달 조금씩 이제 기온이 올라갑니다. 뇌산속과라고 하는 뇌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천둥번개 아래에 막히는 산의 모양이 들어온 괴상이고요. 이건 마치 줄을 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드시는 것부터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건강원에서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 몸과 상극인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1, 2, 3, 4월 했고 이제 5월달 오늘 보자면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수레둔은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황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괴를 뽑는 모양새가 되는데 아마 좀 스트레스 받는 일, 어떤 특정인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아지지 않는 어떤 문제 해결, 계속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이게 뭐 갑자기 병원에 가셔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내 몸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내 몸의 시그널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4월달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비가 될 수가 있고 5월달은 그래도 좀 무난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 있는 뜨거운 6월달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말 그대로 산이 두 개 지금 포개어진 모양새거든요. 높이 지금 태양이 떠 있어요. 이 태양이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잠깐만 지금 건강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GT생분들은 이것도 드시는 음식이랑 현재 지금 뭐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거나 이제 어떤 특정 목표가 있어요. 뭐 혈당을 낮춰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혈당을 낮추거나 몸무게를 어느 정도 빼셔야 되는데 뭐 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 있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드시는 것도 많이 줄이고 맛없는 것만 드시고 거의 당뇨식으로 드셨는데 수치가 그대로 제자리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다이어트 조건이 다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정체돼 있어요. 몸무게가 안 줄어든다고 몸이 그대로 피곤하다거나 약이 잘 안 듣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에 온 이건 상반기니까 끝났고 치우고요. 7월달 오는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아까 전에 나왔어요. 지금 나그네가 보침지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괴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태양이 지금 멀리 있는 산 위에 떠 있는 상황인데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보침을 지듯이 가지고 내 몸과 함께 해왔던 어떤 오래된 질환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좀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누군가로부터 옮겨온 어떤 좋지 않은 병균이라든가 아니면 청결에 조금 신경을 덜 써가지고 내가 이제 눈이 흐릿해진다거나 뭔가 이제 이명현상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뭐 그 손발이 냉해진다거나 아니면 피가 잘 안 통한다거나 큰 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이 7월 달에 이제 드러납니다. 아, 심각하구나, 너무 불편하구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시고 그 다음 이제 휴가가 끝나는 8월달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현재 나왔네요.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상황을 볼 때 이 괴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풍은 바람이고 화는 태양인데 이 괴의 뜻 자체가 그래요. 가까운 사람, 가인. 가인은 이제 내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족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8월이면은 조금 시원해지기 시작하죠. 중순부터. 그런데 건강은 체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것도 이 8월 달에도 좀 일을 줄이시는 것이 좋고 운동하는 시간을 늘리시거나 휴식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바람을 좀 쐬러 다니시거나 오히려 휴가를 8월에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독소를 빼주는 장기들이 탈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콩팥 또는 방광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실 때 탈이 날 수 있는 그런 장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9월달 가을이 깊어져서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지는 땅이고 아래에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승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자, 지풍승괴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때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지고
감기는 사시사철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이번 달에도 물론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림프순환, 또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들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담석증이라던가 이런 질환들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고, 너무 기름진 거 드시면 안 됩니다. 폭식, 폭음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제 10월달입니다. 10월달은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지수사는 이제 무시무시한 그림같이 보이지 않나요? 전쟁터에 나가는 창을 하나씩 든 병사들이 지금 우글우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 지는 땅이고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지수사의 사는 어떤 그 병사들의 집단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가볍게 내가 생각했었던, 지나치기 쉬웠던 어떤 사소한 질환들이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하나하나 내 몸인 거죠. 내 세포들인 거죠. 쉬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10월 달에 8월에도 휴가가 괜찮긴 한데 정 상황이 안 된다면 10월 달에 조금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내부 장기들, 내 내부 관리, 내 내부 건강에 좀 더 이제 내부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사주로도 겨울이 시작이 되는 11월 달 보겠습니다. 이제 추워지죠. 이건 이제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수풍정 지금 그림으로는 우물을 퍼서 올리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수는 물이고 풍은 바람이에요. 수풍정의 정은 우물입니다. 아까 전달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제 다시 이제 강하게 나와요. 과식하지 말 것, 폭식하지 말 것, 폭음하지 말 것, 너무 치우쳐서 일하지 말 것, 뭐든지 적당히 아침, 점심, 저녁에 규칙적인 식사하시고 운동하시고 마치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국가대표 선수처럼 자신의 몸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12달 중 가장 중요한 달이 11월 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 볼까요? 12월 달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불 위에 지금 얹어놓은 큰 가마솥 그림하고 똑같거든요.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정은 지금 다리가 몇 개 달린 우리 옛날 가마솥을 뜻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서서히 뜨거워져서 달아올라서 아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괴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자면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거, 12월달 사실 만남이 많을 수 있죠. 모임도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때쯤 돼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맛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음식 깨끗하고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나만 먹고 탈이 날 수 있고, 또는 내가 있는 라인 쪽만 뭐가 이제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건강 쪽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제 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열기가 올라와서 내려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내려주는 게 저희가 허파에서 작업을 해요. 음양학에서 보면은 허파가 이제 기운을 내려주는 작동을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날 수 있어요. 또 되도록 가습기 좀 틀어놓으시고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또 활동을 하실 때 최대한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12월은 탈이 없습니다. 이렇게 12달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애정운, 연애운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우선 애정운 1월달 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이 괴의 이름은 택지체라고 하는 괴입니다. 택은 호수이고 지는 땅이고요. 그리고 최, 택지체 체는 이제 여럿이서 모여서 결국은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가족도 불어나고. 1월부터 괜찮은 사람을 만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분들, 또는 그동안 쭉 꿈꿔왔던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서로가 시기가 맞지 않다거나 뭐 같은 말이긴 한데요. 비슷한 사람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양쪽을 두고 갈등을 할 수 있고 또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말고 또 비슷한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이 사람과도 소원해지고 새로 나타난 분과도 잘 안 되는 그런 어긋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2월 달도 살펴보자면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그럼 등대가 그림으로 그려진 괴를 지금 제가 뽑았는데 풍은 바람이고 지는 땅입니다. 자세하게 이제 등대에서 등대지기가 보는 것처럼 현재의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관찰을 해봐야 되고 살펴봐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애정운의 흐름 자체가. 그러나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이제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좋아한다는 말씀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고 서로 이제 계속 저울질을 한다거나 또는 용기가 없어서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아 이거 확실한데 이제 고백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서로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 3월달 수천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수는 지금 위에 보시면 이게 물이고요. 아래가 하늘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늘에 하트가 떠 있고 이제 커피가 외롭게 하나 지금 앉아 있죠. 커피잔이. 수천수 하늘이 물 아래에 그리고 이 수는 이제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선 경제 상황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상대가 나타나는데, 만나도 되는데, 미래를 꿈꿔보니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가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사랑과 현실이 분리되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랑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3월의 상황 자체가 서로 간의 현실에 되게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4월달 이게는 지천태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위가 땅이고 아래가 하늘입니다. 이렇게 땅이 위로 가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것은 하늘은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가벼운 정신세계고 가벼운 이제 물질적으로는 가볍죠. 그럼 물질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그래서 이제 서로가 결국에 만나게 되는 흐름이죠. 좋은 상대방을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소개를 또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일단 정말 편안하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도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4월달은 가장 괜찮은 사람 가장 내가 꿈꿔왔던 사람과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부부 사이의 관계도 원만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월달은 지금 5월달은요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화는 불이고 남자와 여자가 지금 보면은 서로 꼭 껴안고 있죠. 수는 물입니다. 완벽한 한 쌍이 만나시게 되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요. 불꽃이 피어있고 에너지가 크게 지금 번성을 하고 있죠. 정신도 맞고 또 육체도 맞는 그런 상대가 드디어 나타날 수 있어요. 1, 2, 3, 4, 5월달이네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름이 시작되는 상황인데 성격도 맞고 마음도 맞고 또 심지어 평생 두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혹은 부부관계에서 그 정도로 금슬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불편했다가 불편했던 관계가 또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그 결실이 뚜렷하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월 초에는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아주 관계 개선이 뚜렷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6월달은 지금 사나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지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요. 그림에 나온 부분은 차는 이제 쌓아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 화는 발산하는 의미고 비는 이제 제대로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꾸미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는 않는지 또 그런 두꺼운 화장 속에 내가 보지 못하는 본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 달이기도 해요. 6월달의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나를 향한 어떤 칼을 갈고 있다거나 아니면 배신을 계획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나에게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모든 것을 감추고 다가온 상대는 아닌가 이런 이제 좀 불길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달도 보겠습니다. 7월은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면 택은 호수고 레는 우리가 천둥번개라고 얘기하는 그 레고요. 수는 내가 큰 에너지를 이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돼요. 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어요. 이때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혹은 이미 상대방은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만나고 있는 상대가 있는데 내가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꿈꾸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7월은 우선은 그렇게 나의 욕심과 나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애정운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8월 달 운은 지금 지탱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면 이것도 지금 아까하고 좀 다른 게 그 전전달에 비슷한 그림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정말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상황이 다르죠. 여자가 웃고 있진 않고 그 전전달 봤던 것은 지금 것은 여자가 웃고 있어요. 그럼 남자도 아주 꿀 떨어지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어떤 그 돌발 상황에 내가 잘 이렇게 대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애정운이 월 전반에 흘러갑니다. 만약에 두 분이 가정을 꿈꾸신다. 또 이제 그 최종 목적지가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엇이 진짜지? 라고 좀 헷갈려 할 수는 있어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좀 바쁘고 두 분의 애정사만으로도 빈틈이 없는 그런 달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계속 정신없이 두 분의 애정을 발산하는 두 분의 애정이 이렇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 연애하듯이 마치 공인들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이죠. 9월달은 수지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9월은 가을이 깊어지는 상황이죠. 수는 물이고 지는 땅이에요. 이제 서로 견주면서 서로 조화가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두 분 다 양쪽 다에게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인데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이분들과의 관계에서 얽히게 되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만난 사이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의 그 인기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것도 많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용기도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괜찮아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죠. 정신적, 물질적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단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르시면 안 돼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월달 애정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10월달은 산레이라고 하는 이 괴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화려한 과일을 아가씨가 지금 들고 있어요. 꼭 그 바구니를 지금 과일로 가득 채워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산은 이제 잠깐 멈추게 되는 산이고 레는 천둥번개 글자예요. 네, 이제 이라는 것은 내가 먹이고 기르고 키운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성격이 아주 잘 맞는 분과 교제를 하게 되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전적으로는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본인과 좀 경제적인 격차가 많이 난다거나 또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성격이나 식궁합이나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 맞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11월 달 천산돈이라고 하는 개가 나왔어요. 아 이건 조금 주춤하는 개인데요. 11월은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고 추워지고요. 계절 자체가 그러면 우리 마음도 추워지는가? 천이라는 것은 하늘이고 산이라는 것은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산 위에 지금 하늘이 쌓여 있는 상태고 돈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도피하는 모양새거든요. 실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구름이 이렇게 지금 끼어 있고 산 위에 등 뒤로 창문을 지금 등지고 있으면서 하트가 지금 깨져 있어요. 이것은 아마 쾌락을 위한 교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나는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나한테만 있고 그 사람은 나를 이성으로 보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이용해서 금전적으로 나를 이용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다져놓고 상대방과의 금전적인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놓고 교제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자, 이건 지금 보시면 얼싸안고 있죠. 남자와 여자, 왼쪽에 남자분으로 보이고 오른쪽에는 여성분으로 보이는데 지금 노을 지고 있는 이 창가에서 서로가 지금 먼 곳을 쳐다보며 한 팔씩 얽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12월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행사가 참 많은 달인데 이제 또 몇 달 만에 또 이상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는 달이 또 돌아왔어요. 그런데 몸은 잘 통하는데 아직 좀 친해질 만한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재어볼 만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상대방에게 무리한 말을 한다거나 상대방이 무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이래도 되겠지라고. 근데 그것은 너무 가벼운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철저하게 좀 친해질 만한 무르익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러한 수순을 밟아가셔야 되는 거지 12월에 들어오는 애정운은 몸이 먼저 동하는 애정운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12달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긴 영상,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